안녕하세요. 어렵고 낯설었던 정책이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시간. 정책이 궁금해? 정책 말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심쿵할 만한 알찬 정책 준비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등록금과 취업이죠.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정책.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사다리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지원으로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창업에도 관심이 늘어나고요.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거양득.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유형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유형이 있는데요.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4년제 대학은 3, 4학년, 전문대학은 2, 3학년 대학생. 현장 실습, 창업 강좌 이수 예정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니까요. 신청 자격과 혜택 꼼꼼히 체크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희망사다리 장학금으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인천 소재의 대학교 기계로봇공학과 졸업생 25살 김진수 씨. 학교에서 보낸 공지 문자를 보고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알게 된 진수 씨는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되면서 취업 전제 유형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 실습 보고서를 써야 했기에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현장 실습을 하면서 느낀 부족한 점들은 취업 장려금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취업과 창업을 위한 나만의 경쟁력을 기르고 싶은 청년들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강력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희망사다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래의 꿈을 찾아 힘차게 달리는 청년들,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응원할게요. 좋은 정책은 주변에 널리 널리 퍼뜨려지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정책 궁금증이 선물 해소되는 그날까지 정책이 궁금해 정책 말해주는 여자가 함께할게요.